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를 그 예전에 제 예전 기억에 그 버드나무라고 하죠? 떨어져 있는 엄청 큰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난 그리고 정말 큰줄 알았거든요. 한 7명에서 잡아야지 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 상대적인 그 느낌과 그리고 네. 어렸을 때그 어릴 때 보는 그 사물을 보는 어떤 경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뭔가를 더 크고 넓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를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 엄청 크고 그 뒤에 논두렁이 진짜 넓어갖고 거기서 썰매 있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따는 이 썰매 아시죠? 네, 이거. 알죠. 그 썰매로 논두렁 저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오고 아파트 꼭대기 으아! 막 이러고 막 슈퍼 막 이만하고 이랬 으아! 으아! 이랬는데 갔는데 진짜 나 어쩜 그렇게 앙증맞은지 그냥 아, 그 열린 맞아요. 맨션 같은 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논두렁도 진짜 그 얼마 되지도 않아. 야, 저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렸을 때그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조그맣고 맞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맞아요. 신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랄까 처음에 기타를 잡았을 때그 느낌도 조금 아, 맞아요. 그런 느낌 왜냐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 막 그쵸. 우와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맞아. 어렸을 때 아빠 슈퍼맨처럼 보이는 거랑 아, 비슷하지 그럼요. 뭐. 아빠 슈퍼맨이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음 씨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기타를 좀 적당히 못 치고 좀 적당 뭐 이런 사람한테 배워도 그럴 텐데 기타도 엄청 잘 치는데 크기도 이만큼 크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크기는 왜? 얼마나 막 그렇게 커 보이겠어. 아유. 아,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집에 잘 치다가, 저 앞에만 오시면 잘못 치세요. 그럼 왜좀잘좀 해줘요 아유, 잘 사람들한테. 해줘요.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좀 작아져 그럼 좀. 어? 좀 참네. 작든가. 그 커가지고 그러지 리뷰 커가지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런 피지컬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작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초심을 우리가 뭐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심은 항상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설렘과 주변 것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가끔씩 뭐 재밌는 포인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좀 어떻게 보자면은 초심자 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엔트리급의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한번 만났어요. 네, 또 옛날에 저희가 그 2014년도에 이 시즌 1 때, 어탑 시즌 맞아요. 1때 현피디님과 명호 씨가 함께 맞아요, 했던 맞아요. 그 기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약간 동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파크우드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나무 씨라고 맨날 얘기를 박나무, 했었던 맞아요. 네, 박나무 파크우드. 네, 이번 시간에 S22, 다음 시간에 S22M 다른 스펙 차이 없이 그냥 상판만 차이 나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이게 사실 두 개로 갈라봐야 뭐 들려드릴 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만에 그냥 예전 동심을 가볍게 그냥 갔다 온다고 생각하시고 사운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에 들어가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탑기어나 이런 거에다 산정 안 하고요. 1만 원의 건수가에 한40% 정도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24만 6천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 볼게요. Made in China 전장 101cm, 무게 1.59kg로 아주 가볍고요. 두께 102mm, 굿프레티틀 75mm, 쉐입은 OM바디,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 탑, 축구판은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그리고 너트에 제뉴인 본넛의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스케일 길이 643mm, 로즈우드 브릿지, 요렇게가 끝입니다. 스펙 그래도 괜찮죠? 네. 로즈우드에다가 위에 저 솔리드고. 그렇습니다. 이게 24만 6천원이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가격대 씹어먹는 소리입니다. 진짜. 오, 이 디테일 봐. 좋죠? 네, 엄청 좋아요. 파크우드인데 막 레이크 미니첩하고 있죠, 지금 막.
거의 그 정도 느낌 아니에요? 배음이? 너무 살랑살랑 좋은데 엄청 좋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 호수인 줄 알았더니 공원이었어. 아, 깜짝 놀랐어. 네. 자, 파코드 이게 지금 보면은 배음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싼 기타의 그런 싼 소리가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만약에 24만 6천 원이 이렇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할인가가 아니고 원래 할인가였다, 이 가격대에서 콜트 이깁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 이 가격대 절대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콜트 이겨요 여기서. 하여튼 충격적으로 좋은 사운드네요. 네,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레이크도 이쪽 장난 아니네. 좋네요 소리.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파크우드와 레이크우드 그 사이에 어디쯤 그 호수와 호수 일산 호수공원 사운드. 공원, 호수 네, 호수와 공원에 네, 그 중간 일산 어디쯤에 호수공원. 네, 바로 그런 사운드. 아니 되게 좋네요 사운드. 좋네요. 네. 엔트리급인데. 네, 아니 엔트리 이런 별가로 쏟아지는 배음 보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진짜로. 이것도 왜냐하면 명함 씨가 그때 할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때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기회예요. 근데 이 24만 6천 원이면 사실 말 다 했죠. 네, 맞아요. 이거 제가 점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가성비로 보면은 10점이기 때문에 주기가 네, 조금... 가성비가 어차피 24만 6천 원이면 깔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사운드 들어봤더니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따 뭐 한 줄평만 드리고 그냥 점수도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뭐 가격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운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731화 731화의 콜트 어쿠스틱 금소프 모델이었어요. 골드 미니 F 모델이었는데 아하, 여기도 쿰척쿰척님과 저울질 체령님,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평 세 개 읽고 두 개 드리겠다고 2 플러스 1 쿰척쿰척님. 이누님의 포장 실력이 낮아지셨네요. 뭐뭐치고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뭐 콜트치고 좋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미니치고 좋다 뭐 이랬는지.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봤자 뭐뭐란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래서 스폰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즘 공중파 쪽 일 좀 하시니까 이제 이쪽은 시시해진 건가요? 악플러문이야 이분? 뭐야? 제대로 악플인데. 악플러문 쩌네. 네. 악플러 쿰입니다 지금. 네. 한 줄평 올솔리드라고 해도 미니기타 이렇게 주셨어요. 약간 악플러문님의 그 뭐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울질 체령님, 업그레이드는 잘 됐는데 문제는 미니기타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좀 듭니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리틀 마틴도 테일러 베이비도 노릴 수 있는 가격이라
네, 퀄리티를 떠나서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간 느낌이네요. 한줄평 날도 더운데 사장님 미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장님 미쳐서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네, 쿰쩍쿰쩍 저울질 체력님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읽고 두 개 몰아서 보내드릴게요. 네, 요즘 두 분이 많이 달아주셔서 되게 재밌어요. 네, 악플로 쿰님과 네, 저울질 체력님 제대로 악플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포장 똑바로 하래요. 뼈 맞았어. 깜짝 놀랐네. 네, 명호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파크우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요. 뭐랄까, 일단 이 가격대에 이런 사운드 나오기가 힘들고요. 지금 사장님이 미쳤을 때 사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이거 파크우드인데 레이크우드인 척해요. 그래서 저는 한 지름평 호수공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상판만 솔리드 시티카스프레스에서 솔리드 마호가니로 바뀐 모델, 조금 더 사운드가 조금 호수공원에서 살짝 숲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은 좀 더 땜공원? 네, 들어봐야겠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사운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S22M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